빼빼 할머니 혹시 연세가? 야 너 봤다? 너 꿈에서 만나자. 로벤 나랑 결혼하자. 우리 결혼하면 하루 종일 평생 같이 붙어 있어야 되는데 괜찮겠어? 나랑 살고, 나랑 같이 자고, 나랑 같이 일어나고, 나랑 같이 밥 먹고, 나랑 같이 꿈꾸고, 나랑 같이 꿈의 구역 청소하고, 꿈의 구역에서 일하고 괜찮겠어? 야, 로벤은 좋아. 로비 웃음 담당관 성공. 피카츄 성대모사? 이 노란색 귀여운 거? 로벤은 귀여워서 피카츄 성대모사 안 해도 귀여울 텐데. 피카! 피카 피카! 야! 이 세상에서 제일 귀여워! 고마워! 나 왜 이거 보니까 몽블랑 왜 파란 껌딱지 생각나지 갑자기? 나 이거 엊그제 본 거 같은데 그 저기 머리에 얹어있던 거 그거 갑자기 야 응원봉 응원봉? 아 이거 좋아요 좋습니다. 장패드 텔러 프로필샷. 너무너무 멋진 텔러와 함께 감사합니다. 그리고 누가 이 멋진 텔러를 고딱지를. 그렇지! 맞습니다! 드디어 좀 제대로 된 사람이 오셨군요. 맞아! 누가 멋진 텔러를 고딱지라고 합니까? 감사합니다. 우승 후보로 올려드리죠. 바로 텔러 씨는 사이클 씨와 다르게 똑똑하고 항상 지능적이며 잘생겼습니다. 이거를 또 이렇게 대놓고 써주면은 제가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좋아합니다. 아 라고 할 바... 아 죄송합니다. 천살 드시고 멋지고 지혜로운 텔러님 봐주세요. 사이클 아마도 참여요. 파리치? 어? 저를 웃겼으니까 하트 드리도록 무슨... 하겠습니다. 아 오케이. 매우 강력해 보입니다. 사이클의 컨텐츠 시작하겠습니다. 1번 아무 효과음을 녹음해서 올려주세요. 사이클씨가 성전 때 효과음들로 비트를 만들고 위에 여러분들의 채팅으로 가사를 써서 주제곡을 만들 예정입니다. 들어볼까? 인간 기침 소리가 왜 이런 거야? 이거 인간이 기르는 햄스터가 기침한 것 같은데? 빨간색으로 하고 들어볼게 얘들아 귀 조심해. 불길을 먹였다. 이게 뭐야? 진작 이상한 소리를 녹음해 어쩌나? 내 귀 인간들의 효과음은 다 이런 건가? 젠장 물소리. 아우 이 자식 인간들의 정수기 중에 아주 좋은 걸 쓰나 보군. 그 다음 이건 뭐지? 무야호. 무야호 아주 귀여운 인간네 무야호구만. 좋았어. 자 태양경 왈. 뭐야 너가 직접 낸 거냐? 소형경 멍. 어떻게 이걸 낸 사람과 이걸 낸 인간이 똑같은 사람일 수 있지? 이 녀석의 이제 목소리는 연주가 가능하다. 좋았어. 이걸로 연주를 아주 맛깔나게 해주도록 하지. 이거 괜찮아 보이거든. 간다. 좋아. 아주 멋진 리듬이 나왔다고? 고민입니다. 저는 그림을 좋아해서 그림을 많이 그립니다. 그런데 요즘 잘 그리는 애들을 보니 제 그림이 너무 못 그린 것 같습니다. 아무리 잘 그리려 노력해도 제가 느끼기엔 아직도 못 그리는 것 같고요.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평가는 상대평가도 중요하대요. 내가 느끼기에는 항상 만족할 수가 없어요. 이렇게 만족하지 못해서 나는 쟤처럼 될 수 없을 거야. 이런 비교적인 생각은 자신을 깎아내기만 해요. 그러니까 이럴 때는 나 이런 점에서 혹시 잘하는 부분 알려줄 수 있어? 라면서 자존감이라고 해야 되나? 채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. 하 심각합니다. 어머나. 안희 짝남이 있는데요. 3년 동안 짝사랑 중인데 한 2년 정도 전에 제가 걔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걔도 안 것 같은데 걔가 너무 고백을 안 해서 답답해할 것 같은데 어떡하죠? 이런 경험 있으신 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먼저 고백 가자! 편지를 써보세요. 오! 연애 쪽 강자는 로빈님이시니까 로빈님께 다시 한번 여쭤보세요. 화이팅!